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G5, KC-i5 제품 같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게이밍 노트북 원하시면 사시면 돼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미친 듯이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벤치마크 성능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13,000점. 그리고 GPU 점수 13,8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이 하드웨어 구성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긱벤치도 돌려봤습니다. 긱벤치 CPU 점수 6,000점. 그리고 GPU 점수 98,7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요 긱벤치 CPU 성능으로 다른 CPU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CPU가 i5 10600 데스크탑용 CPU 요거 있고요. 그리고 i9 9880H 요런 애들과 비빌 수 있는 CPU 성능을 갖고 있다. 꽤나 괜찮죠? 예. 그와 동시에 GPU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GPU 같은 경우는 요게 98,700점인데 요거랑 비빌 만한 게 네. 지퍼스 RTX 3060 대탑용. 아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해.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대탑용 RTX 3060보다 벤치마크 점수가 잘 났고요. 예, 대탑용 RTX 2070 슈퍼보다 예, 벤치마크 성능이 잘 나왔어요. 희한하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요 여기 들어간 네, GPU의 TGP가 10W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좀 10W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크 결과로 봤을 땐 이게 정말 낮나 싶을 정도로 꽤나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예, 3060잘 뽑아주고 있어요.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다. 다음, 네. 파스도 돌려봤습니다. 파스,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고, 18,153점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야 되는 성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발열 테스트 돌려보니, 자, 우선 CPU 온도 88도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클럭이 3.3기가에 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3.3기가면 기본 클럭 이상을 뽑아주기 때문에 성능 나름 잘 뽑아주면서 일정 정도의 발열을 좀 희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특히나 키보드 단의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빡센 작업을 오래 할 경우 키보드 단에 올라오는 열기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게이밍 노트북이 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야죠. 자, 다음 소음 테스트 해봤습니다. 풀로드 상태, 동일한 풀로드 상태로 최고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니 57dB 나왔어요. 꽤나 CPU가 높습니다. 예, 오케이, 시끄러워요. 성능 모드로 단, 요거를 사일런트 모드, 정숙한 조용한 모드로 바꾸면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바꿔놓으면 41dB예요. 팬 소음이 안 들려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용 노트북의 소음 데시벨이 45dB로 보거든요, 평균이. 근데 얘는 41이래. 엄청 정숙합니다. 그래서 거의 독서실에서 써도 될 만큼의 정숙함을 얻을 수 있다. 컨트롤 센터 옵션을 선택하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젠 디스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패널 색전유 sRGB 100% 지원하고요. 인터넷 컨텐츠 만드는데 무방한 디스패널 장착하고 있음과 동시에 헤르츠 주사율이 240입니다. 거의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모니터가 지녀야 될 최고의 성능의 헤르츠 주사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플러스 밝기 같은 경우는 300니트로 기본 정도 한다. 딱 기본하는 그런 패널을 갖고 있다. 밝기로는. 그래서 요 패널 조합 보면은 색지연유 좋고, 헤르츠 좋고, 밝기는 기본하고. 네, 요 가격에 요런 패널이 어떻게 장착이 됐나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테스트 같이 보면은요. 최대 밝기로 유튜브 플레이 테스트 진행했고, 1시간 48분 찍었습니다. 네. 솔직히 요거는 외장 그래픽이 안 도니까 1시간 48분인 거고 외장 그래픽 도는 게임을 하면은 1시간도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배터리, 예, 탈착형 가능한 요 배터리는 그냥 장식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배터리로 무언가 하는 그런 것들은 기대를 안 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게임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롤 옵지 배그 사펑 돌려봤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7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평균 프레임 270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으로 했을 때 205프레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롤 프레임이 안 나와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GPU를 100%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워치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하 옵션으로 평균 프레임 330프레임 뽑아줘요. 330프레임, 네. 이 정도 프레임을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132프레임의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빨라요. 좋아요. 자, 100으로 넘어가 볼게요. 100은 최하 옵션에서 평균 181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144프레임. 그래서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기능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펌, 네, 최적화 정말 안 된 사펌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으로 평균 92프레임, 그리고 최상, 요 최상은 레이트레이싱까지 쓴 아주 최상급이에요. 41프레임 찍어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사펌도 옵션 타협하면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네타, 네, 100만원 초반대 게이밍 네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 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 가성비입니다. 이 제품 130만원 정도 해요. 예, 카드 할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제품. 네. RTX 3060 장착하고, 요런 100만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요 정도 완성도를 갖춘 제품은 없을 거예요. 네, 가성비 인정. 자, 두 번째, 게이밍 성능입니다. 요 RTX 3060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게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크 점수를 봤을 때는 RTX 2070 슈퍼를 뛰어넘는 그런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잘 뽑아줍니다. 예, 사펑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이밍 랩탑. 예, 오케이. 자, 다음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죽여줘요. 우선은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예, HDMI, DP 포트 있고, USB Type-C로 DP 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3개 연결 가능하고요. 그와 동시에 확장성도 끝내줘요. 램 슬롯 2개, M.2 슬롯 2개, 하드 슬롯도 있습니다. 대탑처럼 그냥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예, 그런 구조.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패널이 될 것 같아요. 색지연율 좋고, 주사율 좋고, 밝기 기본하고, 예, 이 가격대, 네, 이 가격대.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도 단점은 있었으니, 단점 첫 번째, 아쉬운 배터리. 배터리 얘기했죠? 솔직히 배터리로 무언가 할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점, 팬 소음입니다. 팬 소음 성능 모드 시 57dB은 꽤나 큰 소음이에요. 예,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단 컨트롤 센터를 이용해서 조절하면은 사일런트 모드에서 40dB 초반도 보여주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느냐, 그냥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찾으시면 요거 사시면 돼요. 끝. 네, 끝. 가성비 추천. 지금 게이밍 노트북 내가 살 거다 그럼 전 무조건 요거 살 겁니다. 자, 요렇게 홈에서 간단하게 기가바이트 G5 KC i5 제품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주의 씨였습니다. 그럼 뿅!